네,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성우 보컬 제자님들 안녕하세요. 자, 저는 2023년 5월 입시 콘서트 1단계 예비 합격자 편 진행을 맡은 사회자 서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주 이례적이고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같이 나가볼 텐데요. 저희 5월 입시 콘서트는 성문보컬에서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님들을 위해 매년 매달마다 진행해왔던 입시 특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2년 만에 제자님들을 만나 뵈면서 5월달부터 입시 가이드북 특강, 일반 전형 특강, 뭐 졸업자 전용 편입편으로 3개월 동안 쭉 행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시 특강이 입시 콘서트로 이름이 바뀐 거를 다들 눈치를 채셨나요 혹시? 네. 왜 바뀌었을까요? 를 제가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강의 좀 진부한 틀을 깨고 강하고 빠르고 자극적이고 재밌게 전달을 드리고자 제가 이름을 바꾼과 동시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게 된 거랍니다. 행사 순서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래 후 토크타임을 가졌던 예전의 특강 방식을 틀을 깨고 먼저 토크타임을 가지면서 입시 경험담, 좀 재밌는 썰들을 공유를 한 다음에 가창을 들어보는 순서로 1부, 2부가 나누어서 진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이 너무 궁금해지는 시점이 올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2023년 5월 입시 콘서트 부제 불합격자들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토크 콘서트를 한번 개최해보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바로 첫 번째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궁금하신가요 혹시? 가운데 남성분이요.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23학년도 정시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전형. 그럼요. 무척중요하지. 전국 6명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1차 합격한 김찬이라고 합니다. 아, 1점 완곡을 하신 건지 좀 어떻게 될까요? 완곡은 안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좀 끊기신 건가요? 네, 중간에 끊어졌는데 이제 네. 교수님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다 좀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갑자기 네. 이렇게.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반주자님한테 사인드리고 이제 바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리듬을 타주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나중에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제 노래가 빠른 노래가 아니거든요. 조셨는지 리듬을 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던 이제 1차 썰이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웠어요. 아쉬워서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고생했다.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그래. 뭔가 붙을 것 같으면서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2단계 때는 실기고사를 끝나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먼저 보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를 또 나눠서 보기도 했다라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네. 당일날 이렇게 두 개 같이 또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기실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시험을 봤죠. 와, 많이 좀 쉬운데? 하다가 한 3번에서 막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상기해서 또 열심히 적고 그 다음에 나오고 바로 노래를 부르러 갈 줄 알았는데 빈텀이 있어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떠요. 네. 하던 대로 하고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면 2단계에서는 곡이 두 곡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곡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곡은 이제 또 끝까지 다 들으셨고 두 번째 곡은 완전 이제 끝나기 한 두 마디 전에 끊으셨어요. 거의 다 불렀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한 게 있는데 뭔데요? 그때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내가 말을 잘하는 걸 믿었구나. 큰일 났다. 무슨 질문이었는데요?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네.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듣는 사람이요 라고 해버려가지고 거의 그런 얘기를 약간 문장으로 풀어서 해서 이 서로가 의문을 아댄 채 저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질문은 하나였던 건가요?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네. 한 개를 하고 갑자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뭔가 이제 아리까리함이 있었는데 허하다. 이런 마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속아버렸어요.
왜죠? 한마디 정도는 쳐주시더라고요. 도미솔도를 쳐주시는데 제가 총 4마디였는데 한마디만 음정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나머지를 꾸역꾸역 부르다가 이제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자신감이다. 끝까지 하자. 그래서 손을 드셨는데도 안 맞는 음으로 끝까지 해서 네. 또 불쾌감을 드린 게 아닌가. 아... 이 자리를 위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청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문장 안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감이 좀 남다른데 네. 좀 합격자 영상들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조금 더 잘 부르겠는데 하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잘 부르겠네 보다는 내 거였는데 아 이런 또 느낌이 나는 노래가 한 곡 있더라고요. 바로 보시죠. 아 예. 나는 미쳐버린 걸 낳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 그러면 이 친구의 이 곡을 앞에 벌스만 조금 뺏어볼 수 있지? 아... 박수 주세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미쳐버린 걸 나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까지입니다. 네. 저는 사실 목표를 굉장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많이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포르쉐 그리고 방송 노출 뭐 싱어게인 3등 매달 이런 얘기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성장이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재밌게 노래하는 정혜린입니다. 저는 수시 때 붙은 거여가지고 수시 때는 1차 때도 두 곡을 봤어요. 일단 대기실부터 원래 다니던 학교 백성예대를 다니던 중에 이제 일반전형으로 시험을 본 거여서 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노래 잘하기로 좀 이렇게 내로라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이거 시간대가 잘못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사실은 얘네가 되게 높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현역 때부터 그냥 한번 경험이지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언젠가 붙을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희망.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안 좋은 습관일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무조건 1장을 먹어야 되거든요. 소리를 무조건 크게 무조건 크게 부르고 여기서 애들이 지금 나한테 기죽어가지고 노래 못 부르게 하는 막 몸을 풀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기를 싹 죽이고 네. 혼자 자신감 빡 올라가지고 네. 내려갔죠. 들어가면서 입시장을 이렇게 싹 봤는데 뒤에 타이머가 있더라고요. 타이머가 1분 30초로 맞춰져 있었는데 제 입시곡이 58초짜리거든요. 첫 번째 메인곡이. 그래서 네. 땡 잡았다. 네. 땡 잡았다. 다 보여줄 수 있겠다. 다 보여줄 수 있겠다. 땡 잡았다 하고 처음에 노래를 시작했는데 교수님 다 잃어보고 계세요, 처음에.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이렇게 딱 뜨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입시곡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첫 소절부터 그냥 빡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눈빛 딱 발사하고 교수님들 약간 호신다는 느낌으로 웃으면서 했는데 그 약간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이게 웃으면서 하니까 교수님들도 사람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노래 시작하기 전에도 막 실실 웃기도 하고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진짜 안정적으로 딱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첫 소절을 딱 불렀을 때 이건 여기 분위기 내가 먹었다 그쵸?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맛보기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 지금 첫 소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끝나서 해도 될까요? 그럼요. 무반주로 한번 가창을 부탁드립니다. Baby we got to have it a little time. Go have to back on nothing I'm gonna wai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소절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한테 좀 일깨워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연습하실 때도 첫 소절을 좀 굉장히 많이 공유를 드린 편이신가요?
아 사실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첫 소절 매력적인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제가 불렀을 때 아 이 첫 소절을 내가 너무 잘 살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이식으로 선택해서 자신감이 좀 있었던 자신감이 엄청 많은 캐릭터죠 여러분들. 네. 아 2단계 입시장은 메인곡 완곡했고 서브곡도 1차 때는 코러스에서 잘렸거든요. 네네. 그 2차 때는 다 완곡으로 들어주셨어요. 10년 후에 본인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합격 질문이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진짜 재미없게 답변했어요. 연륜 있는 음악가가 될 것 같다고 경험을 많이 해서 연륜 있는 뮤지션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리미리 질문 답변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센스 있게 해야 합니다. 아 저는 이제 무대할 때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어서 무대의 경험을 좀 더 많이 썼고 요즘 이제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입시를 벗어나니까 좀 더 경력을 쌓아서 즐기면서 하는 도전적인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동화방송대랑 네, 요즘 뜨고 있는 홍익대 1단계를 붙은 이경민 재단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랑 펑크 좋아하는 23살 보컬리스트 이경민입니다. 제가 입시서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 입시를 보기 전 상황이 어땠냐면 슬럼프가 조금 크게 왔었어요. 제가 백석을 다니고 이제 시험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백석 끝나고 졸업 시즌이 돼가니까 졸업하면 이제 뭐 해먹고 살지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번에 시험을 좀 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럼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경민아 너 혹시 지금 좀 아깝지 않냐 그래도 수시 한번 봐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학교를 많진 않고 몇 군데만 쓰게 됐는데 네. 동아랑 홍대 하고 이제 뭐 예대 이렇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개의 학교를 넣었는데 동아를 일단은 보러 갔었을 때 1차 때 시험 준비를 길게 하지 않고 갔어요. 급하게 준비를 해서 진짜 짧게 준비를 해가지고 입시곡을 어떤 거를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전에 있던 거를 들고 갔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다 비워놓고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네. 그 대기하는 스태프분께서 저한테 긴장 하나도 안 돼 보이시네요 했는데 네. 긴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었으니까. 네네. 홍대도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긴장 없이. 네. 곡을 세 개를 준비하고 갔었는데 하나가 영상 제출이었고 하나가 팝 메인 그리고 가요 메인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거기서 추가곡을 이제 시키실 수도 있었는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였는데 네. 입시 기간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한 탓에 무리를 해서 목이 완전 나가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홍대랑 동아가 연달아서 시험이었었는데 거의 약간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시험장을 딱 들어가서 긴장을 엄청난 상태였어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까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오미하고 노래 시작을 했는데 삑사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삑사리가 엄청 나고 소리도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울 지경이었는데 이제 앞에서는 티내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노래를 했어요. 네. 동아에서는 제가 교수님들이 화가 나실 눈치였어요. 목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창을 조금 어려운 걸 그때 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홍대를 보러 갔을 때는 교수님들께서 한 곡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네. 홍대가 원래 추가곡이 없기로 작년에 되게 유명했었어요. 네네네. 추가곡을 갑자기 시키시는 거예요. 발라드 하나 해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 안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끝까지 불렀어요. 교수님이 혹시 원래 그렇게 목 상태가 안 좋은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진짜 이렇지 않는데 이번에 너무 무리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홍대에서 예비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목 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일단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나오면 교수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그 재량을 보고 측정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그 백성예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가져왔던 곡으로 지금 한 번 더 도전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곡을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불안한 건 없었을지 궁금해요. 불안함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게 그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빠른 기간 안에 준비를 해서 갔었고 사실상 그 시기에 저한테 가장 자신 있는 곡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준비를 따로 뭐 입시곡을 짜둔 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럼 편곡도 다르게 좀 진행이 된 건가요? 엄청 짧게 자르고 그걸 그냥 붙였어요. 되게 네. 거의 편곡이 안 된 상태긴 했었는데 조금 다 들었다 정도? 아하 백성예대 들어갔을 때 영상을 한번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컬 트레이닝 활동을 다른 학원에서랑 개인 레슨으로 하고 있고요. 밴드 활동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재즈클럽 같은 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밴드를 공중파에 일단 진출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트레이너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자, 서경대 예비 네. 1번 문혜진을 소개합니다. 지금 예비 1번이라고 말하는데 약간 마음이 쓰라렸어요. 좀 네, 쿵쾅쿵쾅 거려요 지금. 이게 떨려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네요. 네, 저는 성음 보컬을 다니고 있고 이제 좋은 결과를 내게 된 그 서경대 예비 1번 문혜진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 딱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막 시끄럽게 막 기강을 잡는다 하셨잖아요. 무조건 크게 부르고 여기서 애들이 지금 나한테 기 죽어가지고 노래 못 부르게 하는 저는 그냥 딱 가만히 있어요. 숨은 고수 마냥 딱 가만히 있다가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시면은 너네들 부를 거 안 되지. 난 숨은 고수야. 이런 마음으로 딱 막상 들어가면 내가 너네들 다 찢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저는 딱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냐면 저는 흥분을 하게 되면 성대가 확 떠요. 고음을 하게 되면 그 위치점을 잘 못 잡는 게 제 단점이라서 딱 누르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딱 이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주자님이랑 저랑 했던 말이 뭐냐면 앞에 분들이 죄송하게도 제가 더 잘할 것 같았어요. 반주자님 이거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 저 좀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세 분이 계셨고 노래를 딱 시작을 했어요. 제 노래가 이제 정말 저도 도입부부터 확 이렇게 제 파워가 나오는 곡이라서 교수님들 세 분이 다 고개만 숙이고 계시다가 제가 딱 첫 소절을 부르니까 고개를 세 분 다 똑같이 드시더라고요. 보셨구나. 끼를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끼를 막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윙크 한번 딱 주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운데 계신 안경 쓰신 교수님께서 리듬을 막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네, 한 분은 팔짱 끼시고 막 이러고 계시고 가운데 분은 막 같이 이렇게 리듬을 타셨어요. 아 이거 느낌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첫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으로 들으셨어요. 네네네. 서브곡을 이제 한번 그럼 준비해보신 거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경대가 2단계는 가요로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메인곡을 저는 1차 때 팝송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가요를 총 두 개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하나 준비한 걸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러스부터 또 코러스 끝까지 1절 코러스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고를 나왔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네. 아니요 저는 예고 나오지 않고 입문계 나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근데 그때는 또 풋풋한 20살이었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저 20살이에요 이랬어요. 저 어린 걸 좀 어필하려고 했었어요. 저 20살이요 이러니까 괜찮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저는 나오게 됐고 반주자님도 와 이렇게 끝까지 서경대에서 다 들은 거 너가 처음이다. 네네네. 느낌 좋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1단계를 당당하게 붙었고요. 2단계는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대기를 하잖아요. 서경대가 정말 곡을 많이 봐요. 가요를 특히 진짜 많이 보거든요. 가요를 못해도 그 앞에 스태프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시험을 볼 때 가요를 5곡에서 7곡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냥 가요만을 부르는 거예요. 제 앞에 분들도 다 가요를 한 8곡까지 7곡 이렇게 다 부르시고 나오세요. 근데 저는 반주자님이랑 준비한 가요가 2곡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 큰일 났다. 반주자님이랑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고 그러고 딱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불러보세요 하고 제 첫 번째 제일 준비한 그 서브곡을 처음부터 코러스까지만 조금 들으시고 끊더라고요. 메인곡이 전 좀 지르는 곡이었으니까 서브곡도 좀 지르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넌 지르는 거 잘하는 거 알아 좀 잔잔한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 싶으셨는지 저한테 잔잔한 가요를 불러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멘붕이 와가지고 준비한 곡은 다 가창력 있는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잔잔한 거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죠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너가 방금 부른 거 앞에를 불러봐라 다른 거 앞에 불러봐라 하니까 조금 머뭇머뭇거리다가 되게 애매하게 부르다가 교수님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이 학교를 다니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네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고 있냐? 백성예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쌤이랑 전화를 하게 됐는데 야 학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 없다고 해야 지금 있다고 해? 왜냐면 학교가 있으면 없다고 해야 조금 더 간절해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이 조금은 아직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레파토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좀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로 곡을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네. 메인 곡을 어느 곡에서나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곱 곡을 준비해도 그 일곱 곡 모두가 다 메인 곡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서브곡이라고 해서 조금 더 덜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를 골라서 그게 메인 곡이 될 수 있을 만큼 다 그렇게 강렬하게 못해도 다섯 곡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서 살짝 망설였거든요. 네. 여기 학원에 시험을 봐서 후배, 그 친구들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아 저 목소리는 문혜진이 부르는 거야 라고 딱 귀에 딱 박힐 만한 그런 음색과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토크타임은 끝났고 이 불합격자들이죠? 어쨌든? 이 불합격자들의 이 가창을 또 안 들어볼 수 없단 말이죠.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바로 가창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박수 주세요. 바이비
지나갔는지도 모를 성우보컬 5월의 입시 콘서트 예비 합격 1단계 합격자 편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네! 네! 저 또한 불합격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 현재도 달려가고 있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모습들로 꾸준히 좀 도전 중인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열정이 끌어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도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닌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꾸준히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창청음, 화성화, 면접질문, 미리미리 행사 끝나자마자 4층 입시 게시판 밑에 제가 서울예대 시창청음 예시 문제를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구마구 사진 찍어서 미리미리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퍼토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장르로 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좀 모자란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들을 도전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미리미리 꼭 많이 많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도전하는 제자님들을 위해 마지막 한마디 또 안 들을 수 없죠. 자기들도 도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제자님들에게 좀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간결하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루아쌤께서 저한테 항상 해주시던 말씀인데요. 입시에 치중하기보다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음악을 해나가야 될지에 더 집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멀리 보면서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우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에 갈 때 좋은 기억들 가지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입시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들과 이 힘든 마음들 제가 또 27살이기 때문에 참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치지 말고 담당 선생님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시철에는 꼭 목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이랑 마크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같이 파이팅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소정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음악하다가 슬럼프가 좀 왔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다슬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잘합니까?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야 너 잘해! 이렇게 항상 말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음악은 자신감을 가지면 될 것, 안 될 것도 돼요. 다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뽐내실 수 있게 무조건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챙기세요. 자신감이 우선입니다. 네. 2024학년도에요 벌써 우리 준비하는 입시가. 그래서 입시 성공을 기약하고 우리들의 도전을 좀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